네, 주식 시마룬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제 보시죠. 상반기 증시 침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반기 투자 전략.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상무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미국이 S&P 500이 5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을 쭉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증시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주변 국가 대비해서도 더 부진했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새삼스럽게 지정학적 어떤 그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거 빼고 이번에 리스크가 더 많이 드러난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 관련된 주식들, 특히 IT, 특히 반도체죠. 이런 주식이 경기가 흔들리면은 가장 수요가 취약한 주식이죠. 네. 금리를 인상을 많이 한다. 지금 예. 물가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 구매력이 약해지고,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으로 가니까 사람들도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 많이 샀던 노트북, 휴대폰도 좀 적게 사고, 어차피 그럴 거였는데, 그런데, 이 물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또 수요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하는 순간에는 가장 영향이 큰게 IT 종목이잖아요. 수요, 휴대폰, 그 다음에 PC, 또 하다못해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수요가 줄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지금 많이 줄지 않더라도 향후 연말에 내년도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IT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는 건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한 한국에서의 IT 임팩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리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 하락폭이 불과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컸던 거.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그 펀더멘털이 크게 약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됐다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요즘에 무역 수지, 무역 적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위안화가,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약세예요. 달러 대비했을 때. 또 중국도 봉쇄 때문에 부양정책으로 간다 그래갖고 그 중국 위안화도 달러 대비 약세고 그다음에 유럽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유로, 그다음에 저펜엔, 그다음에 중국 위안이 달러 대비해서 전부 그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같이 이중으로 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이유 플러스 이런 주변 국가하고의 환율에 대한 것 때문에 과거 몇 차례 없었던 1300을 쉽게 돌파를 했던 거죠. 처음에 1300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 것이 한 1, 2개월 전이었는데, 이제 1300은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몇 개월 사이에 수출이 약화되고 수입이 늘면은 뭐 1300, 20, 30, 40갈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떠올랐던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6월 말까지 아주 엄습했던 거예요. 크게. 원화 약세에 대한 변수가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민감한 IT 주식이 우리가 많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원화 약세가 금융위기급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을 이번 주에 기록했었죠.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310원선 진입 시도까지 있었고요. 다만, 이게 어떤 단기 꼭지가 됐는지 일단 좀 하락 압력을 받다가 그래도 안심하기 어려운 게 오늘 장중에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원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90전이 오르면서 1300원 7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원화 약세, 주변국 증시 대비 약했던 우리 주식 시장의 근거,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그에 민감한 IT 주식들의 하락세, 반도체주의 하락세가 우리 증시 약세 배경이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제가 아까 우리 장이 세계에서 좀 많이 빠졌다. 가장 많이 빠진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머니스트1974님께서 코로나 때 상승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니까 많이 빠진 거라 생각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이거 뭐또 물가와 긴축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짧게 지금 김장렬 상무님께서는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반환점을 돌았다고 보시죠? 네네. 예.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시죠? 제가 6월 13일 날 리포트를 월요일 날 아침 9시 장시장에서 낸게
그 전에 갖고 있는 2,400에서 2,700이었는데 6월 13일 날 리포트 한번 찾아보십시오. 2,300에서 2,600을 낮췄거든요. 그 2,300선은 이제 지지가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돌발적인 우리가 흔히 블랙스완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좀 전에 아까 보니까 아베 전 총리가 뭐 피격됐다는 얘기 있는데 예. 뭐 글로벌이 큰 유명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뭐 푸틴이 될 수도 있고 바이든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이 될 수 있고 누가 피격당한다든지 아니면 핵전쟁이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2,300 지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말고 우리가 금리를 뭐 3.2냐 3.5냐 올리느냐 물가가격에서 예. 글로벌이 침체가 돼서 마이너스 1% 성장이 되느냐 이런 거 논란으로 인한 우리 국내 시장의 임팩트는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최근에 기록했었던 2,300선을 깨는 흐름 이게 바닥이었다고 확인을 네, 하시고요. 하반기 내에 바닥이었다고 확인을 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55,700원 찍고 지금 58,900원 선까지 네.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 역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에 86,300원 바닥 이미 찍었다고 보시고요. 네네. 예, 현재 주가는 9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랙스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방송 전에 저랑 잠깐 얘기하실 때 그 반대 상황, 갑자기 시장이 좀 좋아지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네. 양쪽의 가능성을 다 보면서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한 악재의 정점은 좀 통과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물가입니다. 물가. 지난달에 우리 주식시장이 2,600선에서 뚝 떨어진 게 바로 네. 5월의 CPI 쇼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가가 정말 줄줄이 정말 높게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온 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6% 때가 나오면서 24년여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있는 금통위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네. 상무님께서도 그렇게 예상하실까요? 네. 뭐 상식인 것 같아요. 예. 빅스텝을 밟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따 말씀드리고 예. 당연히 3월 달에 불과 4개월 전만 3.3% 되었거든요. 4월 달에 4%. 네. 그래도 버텼는지 모르지만 5월 달에 4.8%, 6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 됐잖아요. 24년 만에 최고치. 24년 전이면 저도 좀 젊은 때였는데 그 당시 제가 증권에서 안 들어와서 어떤 임팩트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만큼 엄청난 물가라는 거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3개월 사이에 YOY로 2.4%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금리를 만약 이번에 빅스텝을 안 하면 말이죠. 현재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가 기준금리가 똑같거든요. 한국이 1.75, 네네. 미국은 범위로는 1.5, 1.75 네. 상당히 똑같잖아요. 미국은 7월 27일 날 있고요. 금리 그 FOMC 미팅이. 그다음에 8월은 쉬고 9월이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3일 대한민국 다음 주에 금리를 빅스텝 50bp 0.5% 맞죠? 그 안 올리면은 예. 7월 27일 날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미국이 금리를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혹시 뭐 빅스텝 0.5% 올릴지 모르지만 빅스텝 자이언트가 아니고 0.75가 아니고 0.5%로 7월 말에 미국이 그렇게 낮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0.5%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역전이 확실히 나거든요. 예. 우리는 8월 달에 또 금통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여유가 좀 있겠죠. 0.25 예. 하면은. 결국은 비슷해진 거죠. 예. 너무 애매한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1.75가 아니고 2.25인데 뭐 0.5 되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다 빠져서 미국이나 이런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별로 없었다 하더라고요. 경제학자 과거 통계 보면은 예. 그렇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은 네. 그럼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우리는 물가 상승이 되는 거니까 소비자 수입 물가도 이슈가 되는 거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가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 빠르게 2.5, 2.7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2.0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그 차이 때문에 원화 약세가 지금 1,300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올라온 1,300 선이 1,900, 1,980으로 완화될 시기가 와야 되는데 경제 위기도 완화되면은 근데 그 시기보다는 일단 먼저 원화가 더 약세돼서 달러가 더 강세돼서 1,320, 40으로 갈 확률을 높이는 네. 거거든요. 갭이 계속 늘어나면. 워낙 약세에 머무르면 우리 입장에선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게 만약 1,300, 1,290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한 연인, 물가,
그 금리 차이로 인해서 그런 차이 계속 간다 당분간. 그러면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도 아 이제 원화가 많이 약세됐네 싶어서 이제 됐다 한국 주식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타이밍이 되면은 주식 수급에 별로 좋지 않고 물가 그 수입 물가 이슈가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7월 13일에 빅스텔 0.5냐 그거보다도 어쨌든 따라가는 거는 최소한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물가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물가 자체 말고도 이러한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이 빅스텝을 하는데 좀 걱정되는 건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잖아요. 가계부채 부담이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좀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제 그 정부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가 있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데 대출을 줄여야죠. 갚아야 되죠. 우리 패턴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밖에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 다음 달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작년에 그 미국에서 FOMC에서도 금리 인상할 시기를 놓쳐서 결국 물가를 더 자극했던 이제 그런 후회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창호 좀 매파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아주 최근에는 그런데 또 물가만 보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약간 톤다운 기술도 있어서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뭐죠? 그 청문회 네, 하셨을 네. 때 얘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자체를 구조조정해야 된다. 특히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뭐 파산의 필요성까지도 언급을 하실 정도로 그런 거 보면서는 좀 매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거든요. 그 기업체적인 그 파산 어떤 그런 그 내성을 강화해야 된다 예. 이런 필요 불가피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은 당연히 그분도 하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가계부채예요.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국민 정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해 보여서 일단 지켜보는데 일단 무게 중심은 빅스텝 가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단행했고요. 그리고 7월에 있을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예상이 되죠. 7월 FOMC 27일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14일 예정돼 있는데요. 상무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의 정점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뭐 저도 이제 그 주위의 흐름을 보면서 저게 물이냐 아니냐 그러는 건데 예. 그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하고 독일이나 기타 나라의 그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겁이 나면은 쫄아서 미국 금리 인상을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러니까 1.75가 2. 얼마 되죠? 1.5에서 0.2가 2.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달 쉬고 9월 달에 한 50bp로 하고 그리고 멈출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2.25 되고 그다음에 오프 하면 2.75 정도 하고 나서 11월이나 12월 중 둘 중에 하면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3.2 정도 가 있는데 연말에 그 전에 11월, 12월 두 번 주 중에 한 번 멈출 수도 있다는 컨센서스가 되면 네. 주식 시장은 랠리가 크게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쫄게 되면 아마도 이 인플레 정치적인 높아진 엘리베이트 된 그 레벨이 상당기간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심지를 굳게 잡고 하겠다고 하는 빅스텝, 자이언스텝을 당분간 계속 할지 그게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아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올릴 때 올려야지 경기 체제를 하듯이 미국도 그럴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는 반반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지 못하고 연말 어느 시점 연말 마지막 11월, 12월 둘 중에 한 번은 네. 금리를 멈출 수도 있다, 인상을.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경제 체질을 위해서.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상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금리는 올리는 건 이번 달 7월 27일 하고 한 달 쉬고 나서 9월 달까지는 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충분치 않을 거기 때문에 올리겠지만 예. 11월은 그 FOM, 저기 우리, 미국의 그 중간선거 있잖아요. 이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변수가 많다. 아, 11월 미드 일렉션 그 전후로 해가지고 혹시 모르죠. 그 다음 질문이긴 합니다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물가 잡는 거 아주 강하게 했는데 경제가 너무나 내려가고 주식시장 너무 많이 내려가서 네. 10월 11월 넘어가는 시점에
결단을 해서 오히려 금리를 11월부터 멈추거나 아주 스몰 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끽해야 9월달까지 어떤 가시성에 대해서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는 정도죠. 일단은 이번 달 75, 다다음 달에 50BP.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변수가 계속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상되는 대로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금리는 3% 수준까지 되는데요. 3% 3.25% 정도까지. 예, 3.25%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11월, 12월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장의 예상이 굉장히 또 그때는 또 혼조스러운 네. 그런 또 전망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에 CNN에서 일단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러시아가 일단 기존에 공언했던 그 돈바스 해방,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좀 장악했기 네네. 때문에 이제는 좀 휴전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푸틴은 역시 또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직 심각한 작전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할 테면 해보라라고 이렇게 좀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협상을 거부할수록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 빨리 지금 협상 테이블로 와서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뉘앙스 같기도 해요. 네네. 하반기 경기 흐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실까요? 휴전이 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휴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휴전은 그 두 명이죠. 두 군데죠.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인데 젤렌스키가 국민의 뜻을 따르냐 안 따르냐. 국민의 뜻이라는 것도 유도될 수 있냐. 우크라이나. 그다음 독일로 대표되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EU 국가들. 이 참을성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물가 너무 고공행진하고 경기 침체돼서 우리네가 죽겠다. 너네 돕다가 우리 죽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휴전할 수 있죠. 휴전을 강요당하겠죠.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을 강요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휴전을 강요를 누가 시키냐. 아까 말한 유럽 EU에서 독일에서 나 이렇게 돼서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그다음 젤렌스키도 그런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3, 4개월 전에 없던 일이에요. 이런 전쟁에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3월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지금 한 2, 3개월 뒤 또는 좀 길게 해도 겨울 되기 전에 9월, 10월에 그런 일이 아니라는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는 러시아가 핵무기 계속 얘기했던 것도 결국 핵무기를 안 쓸 거라는 생각이 그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그거를 계속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협박전으로 나오면 기분 나쁘고 이게 인류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별도인 거죠. 현실적으로는 못 참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시간은 러시아 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네. 나토가 원래부터 진짜 그라운드 지상전으로 같이 붕괴해 싸우겠다. 핵 위협도 감수하고 싸우겠다. 너네 죽고 나 죽다. 이런 식으로 나섰다면은 아마 러시아가 이렇게 못했겠죠. 근데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바이든도. 그 중간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미 러시아가 그걸 이제 간파했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네. 군사작전이 처음에 이제는 바로 키우를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만, 결국은 전열을 다짐고 시간 벌기 싸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전황이나 흐름 자체는 러시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휴메나티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단기 주가라든지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네. 장기적으로 이것이 만약 휴전이 유도된 강요된 휴전으로 러시아가 이긴 모양으로 끝나게 되면 단기인 주가는 좋아도 내년 내후년도에 이런 그 러시아의 승리를 본 다른 그 미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북한과 지금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 이런 거는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요인을 계속 남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 안 좋지만 뭐 단기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랠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는 거죠. 3개월 뒤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면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러시아는 편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따라서 휴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가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휴전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물가의 고통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주가 조정으로 고밸류에이션 국면을 네.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질문 네네. 드릴 텐데 근데 여기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은 사실 또 PER은 다시 좀 높아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무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낮아지죠. 애널리스트가 그 어닝 위기 국면이죠 지금 그렇죠. 어닝 포캐스트가 네. 6월 초하고 지금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애널리스트 자기가 커버하는 종목을 다 금방만 낮추기 어렵잖아요. 예측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주가는 빠지니까 다시 밸류에이션 먼저 빠지는 건데 밸류에이션 10에서 8로 빠졌다 합시다. 그러면 진짜 8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닝도 빠지니까 8.5일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예. 항상 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은 한국은 지금 어닝이 많이 안 바뀐 상태에서 PER로 9배가 조금 안 되는 거거나 거의 9배 수준 PER 향후 12개월로 PBR로 아마 9배가 역시 안 되는 한 8점 몇 배 된 거예요. 0.8배 지금 0점 PBR로 0.9배 정도 0.88배 0.9배 PER로 9배 약간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어닝 내려간다 보면은 붙을 수 있겠습니다. 9배하고 0.9 정도로 생각하자고요. 이 정도면 아마 그 글로벌 평균이나 시중가보다 엄청나게 디스카운트일 거예요. 잘 모르지만 30% 이상, 한 50% 디스카운트일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게 새삼스러운 거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 밸류에이션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하고 달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위에 있고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 게임을 계속 해야 눈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좋냐, 한국이 편하느냐 할 때, 한국이 편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많지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밸류에이션은 낮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낮은 밸류에이션의 갭이 금방 쉽게 변할 것이라고, 이번에 랠리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착각이나 그런 희망은 헛된 꿈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식시장이 조금만 더 힘을 받으면 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대로 있어도 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 9배 아래였던 것이 9배 이상으로 다시 또 올라설 수 있는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밸류에이션상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적 실적 발표 어제 있었는데요. 반도체 하반기 전망은 좀 여전히 네. 어둡지 않나요? 잘 버티면 3분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 있어요. 3분기 어닝까지는 7, 8, 9월 달은 2분기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네. 안 빠지거나 비슷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주가가요? 그 이익이요. 이익이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어닝 바꾸는데 3분기에 확 빠지느냐 했을 때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좀 빠지고 휴대폰 좀 빠지지만 다른 게 또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값이 조금 완화되면은 그냥 버티거나 모르게 환율이 뭐 갑자기 또 빠지면 빠질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충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진짜 그 경기 침체의 임팩트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거기에 오더가 오는데 가격을 그 밑으로 못 해주면은 물량이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격을 어차피 다운되는 가격을 막 그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고 버티다 재고를 하다가 안 되면은 보통 비수기가 4-4분기 때문에 4-4분기에 푹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4분기에 푹 빠질 수 있어요. 3분기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 10% 분기 QOQ로 봤을 때 3분기가 2분기보다 10% 벗어날 확률은 별로 없고 5% 한 자리 숫자 정도 뭐 잘하면 환율만 1330 가면요 실적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4-4분기는 재고 플레이. 3분기 때 재고가 있고 재고 있으니까 많이 생산 안 하고 고객하고 내고할 때 또 터프하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버티다가 결국 4-4분기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는 그걸 다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는 4-4분기가 빠질 것이고 많이 빠질 것이고 4-4분기에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한 실제 그게 9월, 10월 딱 보이면은 내년도 포캐스트를 확 낮출 거라고요. 모든 애널리스트가.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포캐스트가 올해보다, 올해도 좀 낮아지겠습니다만은, 올해보다 한, 적게 빠져 10%, 많이 빠지면 한 20% 정도, 하이닉스는 20%에서 40%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포캐스트가 올해 4-4분기 즈음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닝이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 다 잡히는 거고, PER, PBR이 내년도 그 숫자 가지고 계산을 할 거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투자가들의 감, 프로페셔널 감이 벌써 6월달 7월 넘어오면서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5만원 중반, 하이닉스로 9만원 갔을 때는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한 30% 정도 어닝이 빠지고 마이너스,
삼성전자가 20% 빠져서 그랬을 때 내년도 북밸류 기준했을 때 얼마까지가 최저점이냐. 그 가격이 이미 산출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전저점은 이제 안 가는 거죠. 내년도 포캐스트가 삼성전자가 20%, 한 30% 이상 빠진다는 것이 컨센서스 잡히는데 그것도 더 빠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경기 침체 갔는데 내년 내내 마이너스예요. 내후년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면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내년 내내 경기 침체라고 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시 또 포캐스트가 그렇게 지금 보는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는 YOY로 그런 포캐스트가 컨센서스와 잡히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은 끝났고 다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내년도 그 실적에 대한 게 잡혀야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적정한지 올라가는 속도를 가늠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계속 이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런 반복되겠죠. 한 9월달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갔다 왔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휴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이 확 바뀌기 전이라면은 지금 이런 애매한 상태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가는 바닥을 찾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속도는 내년도 어닝이 충분히 어디까지 빠지느냐에 대한 확인 작업이 9월까지 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수퇴하고 올라갔다 이런 패턴이 한 9월달까지는 반복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빠질 것이 삼성하이닉스? 크게 많이 안 빠질 것이다. 네. 이 포캐스트는. 4, 4분기 불안하다, 현재로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어떤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의 방향성. 네, 그렇죠. 예, 미국 경기의 방향성에 네, 확신이 그렇습니다. 생겨야 되는 당연하죠. 거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바닥을 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6월 달부터 6월 중순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주가는 제가 제일 낮아요. 그 한계를 아직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74,000원, 하이닉스 115,000원 아마 인조수 제가 제일 낮을 거예요. 그것이 베스트다. 언제까지? 아까 휴전하고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는 올해 가기 전까지는 그게 베스트라고 보시고 그 이상은 보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10월장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네. 해주셨어요. 리포트에서. 그 근거는 뭐죠? 아까 말씀 가장 큰 건 미국 중간선거예요. 11월 초에 미국 중간선거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그전에까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지리멸렬화 계속 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곧 겨울인데 그 EU 국가들한테는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미국이 또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잘못한 게 어쩔 수 없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한테 협상을 해라 라는 그런 마지막 마지노 그 달이 10월이잖아요. 10월 말이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10월 초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변곡점이 크게 오는 거죠. 근데 그 시도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한번 진짜 뭐 핵무기 또 거론하고 이러면 한번 또 반등했다가도 10월 달에는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으면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임팩트 갖고 기업들이 그 이익이 포커스 낮춰지는 게 언제라고 그랬죠? 3분기보다 4분기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9월 10월 넘어갈 때 이제는 그런 임팩트가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인프레를 확실히 떨어뜨리는 동력을 10월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잘 안 보였다고 봅시다. 지금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계가 느끼 겨울이 와가지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드 일렉션 앞두고 10월 달에 결단을 내리니까 그게 결단을 내릴 거라 보고 주가는 아마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안 되면 빠지는 거고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환호하는 거죠. 그럼 랠리가 좀 더 세게 갈 수 있는 거니까 10월 달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되고요. 미국 말고도 중국 쪽도 제가 9월인지 10월인지 정확히 근데 10월 정도로 했을 때 그 공산당 전당대회 그것도 아마 그쯤이니까 네. 그것도 지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중국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좀 그렇지만 뭐 코로나 그거 해결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신호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쁜 신호가 다시 한번 엄습할 수 있는 결단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도 양쪽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계절을 앞두고 10월의 변곡점, 즉 정치적인 결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없습니다. 주요 섹터가 없어요. 유가가 지금 네. 얼마 전에 100불 이하로 내려갔는데 유가가 내려갔는데 예. 유가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이 대통령께서 저기 사우디 7월 예. 다음 주에 가는데 다음 주입니다. 뭐 사우디건 UAE건 여러 나라에서 협조를 받아서 증산이 많이 되면은 유가가 한 80불 정도까지 내려가더라도 금 섹터가 어디가 좋아진다는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작년에 평균 70불이거든요.
유가가 요 정도 90불, 100절 이렇게 있어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라고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지 확실치 않거든요. 올라가진 않더라도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섹터라고 하면 유가, 물가가 변동이 돼야 되는데 물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는 속도는 확실치 않고 그 대표적인 유가니까 종목이라고 그냥 낙폭 과대주 내년도 실적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빨리빨리 트레이딩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 삼성하이닉스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을 믿는다면 삼성하이닉스 믿는다면 삼성전자하이닉스 지금은 뉴트럴 이상으로 세우는 게 낫고요. 나머지 것들은 너무 많이 빠졌네. 이상한 뉴스 때문에 한 5% 10% 밸류에이션 너무 과거 대비 많이 빠졌네. 그러면 약간 사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이브가 좀 그런 하이브? 하이브. 아, 그 저기 BTS. 방탄소년단. 아, 네. 그 섹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뉴스 나왔나 보죠? 예,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을. 아, 군대 간다고? 그러면서. 저번에 나왔던 뉴스 아닌가요? 아, 그쵸. 그러면서 더 빠졌거든요. 아. 그러다가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서 주고 있는데요.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는 일단 선결 과제가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기 이전까지는, 하반기를 주도할 만한 쪽을 찾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현 시점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이게 지금 오늘 가져올 때가 3일 전이었는데 3일 전 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낙폭과대주도 있나요? 낙폭과대주다. 낙폭과대주다. 네. DGB 금융주주 정도가 네. 낙폭과대이겠네요. 트레이딩 해야 되나요? 이 종목? 아, 요거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들은 포트폴리오 몇 개 종목, 한 10개 종목 가까운 종목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꼭 개인 투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기관 투자가도 포함, 주로 기관 투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 보실 때 내가 이걸 딱 가져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들의 그래도 저점 분할 매수. 네, 펀더멘털이 괜찮으니까. 이 가능한. 네, 하이닉스는 그 저점을 조금 지났어요. 네, 저점이 지났어요. 9만 원이니까. 혹시 또 빠지면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고요. LG이노텍은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한국전력은 전기료 올리는 그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딩이죠. 그다음 OCI. OCI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예. 괜찮고요. SOIL은 트레이딩이고요. 셀트리온도 트레이딩이고. DGB 금융지주는 배당 주식이고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약간 롱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뭐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했다는 데 대해서 또 많은 또 시장의 합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오늘 밤까지 상승을 하면 올해 들어서 가장 최장 기간의 상승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밤에 미국장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